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죠. 산헤드린 공회 의원입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께 겸손히 왔습니다.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다시 태어난다, born again, 이런 뜻이죠. 니고데모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즉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일 먼저 쉽게 바람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연현상이죠.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느껴지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의 역사도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래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익숙한 구약 배경으로 설명하십니다. 14절 있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에 놋뱀을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마다 낫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인자가,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시고요, 들림으로써, 들림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말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짐으로써 이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이걸 구약적 배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요약적으로 핵심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고 복음의 핵심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15절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6절 같이 고백하듯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암송까지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니고데모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이 문맥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자 자연현상으로, 구약 배경으로, 그리고 요약과 정수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명수시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결국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 반응 없이 듣고 있다가 사라져버렸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예수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지만 니고데모는 아무 반응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본문 있는 그대로 보는 말씀이죠. 이 본문을 보면서 위로도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만났던 니고데모를 우리도 만나서 가르침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니고데모처럼 살기도 하죠. 아무리 잘 가르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어디에 있다? 우리 가정에 있다. 애들이 뭐 말만 하면 됐거든요. 그만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말을 딱 끊습니다. 그리고요, 그거는 아직 그나마 착한 겁니다. 그런데요, 애들이 방황하고 이제 심각해지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제발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문을 안 열어줍니다. 저희 집 얘기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여튼 모든 가정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문만 닫으면 괜찮은데 신앙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엄마 아빠가 그렇게 기도해서 세워놓은 신앙을 아빠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우리가 광고 때도 본 것처럼 많은 우리 청년들이 대학 때부터 신앙을 버리죠. 참 진심으로 가르쳐도 이렇게 여러분 안 듣는 니고데모가 우리 가정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죠. 교회에서 목회자들이나 교사들이 정말 열심히 가르쳐도요 안 듣는다 이거죠.
우리 성령 강림주이기도 하고요. 또 사실은 5월에 스승의 날도 있어서 이게 교사 주일로도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사들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중고등부 때 고1 때인데 저희 전도사님이 선생님이 없어서 전도사님 겸 교사를 하셨어요. 이분은 마흔 중반에 신학을 하셨고 뭐 이렇게 볼품 없는 분이에요. 그냥 열심만 있는 분입니다. 신학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느 날 성경 공부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딱 보더니 남바 북악 남바 북악 이걸요 5분 동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 분위기가 너무 묘했습니다. 딱 요랬습니다. 지금 딱 요래가지고 분위기 묘하잖아요. 그러더니 그것도 묘한데 갑자기 모션을 하시는 거예요. 남바 북악 남바 북악 다 같이 해볼까요? 이상하죠? 이거를 하는데 세상에 하시는 분도 있네요. 이게요 이렇게 또 한 2, 3분 하니까 총 7분은 남바 북악 이러는데 너무 이게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왜 저분이 저렇게 하실까 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중요한 걸 가르쳐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남쪽 유다, 북쪽 북 이스라엘로 갈라졌습니다. 남 유다, 북 이스라엘로 쭉 갈라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방 민족에게 잡혀가는데 누구에게 잡혀갔습니까? 남바 남 유다는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이제 눈치챘어요. 우리 차인데 오늘 차는 너무 좋네요. 북앗 어디에 잡혀갔다? 아수르에게 잡혀갔다. 그러면서 다시 열 번을 했습니다. 남바 북앗 얼마나 이게 보기 싫은지요. 나는 정말 저렇게 하지 아니라 했는데 그날 저녁에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각인됐는지 아직까지 생각나요. 여러분 그 전도사님은 그 선생님은 정말 잘해주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니고데모죠? 아 싫어요. 왜 이렇게 촌스러워? 탁 뱉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니고데모를 만나고 내가 니고데모가 되기도 하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가르침이 실패해버렸습니다. 니고데모는 조용히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분을 찾아보시고 아닌 분은 앞에 보시고 요한복음 7장은 어떤 분위기냐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려운 사람들 고쳐주시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이렇게 유명해졌어? 우리보다 더 알려졌어? 이놈들 이거 상황이 이렇게 때까지 뭐 했어? 당장 예수 잡아와 그놈을 죽여야 되겠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뭐하려 합니다? 죽이려 합니다. 그래서요 이거를 말로만 한 게 아니고 밑에 사람 풀어갖고 당장 잡아와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잡아왔을까요? 못 잡아왔을까요? 못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린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45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야 어찌 못 잡아왔느냐 그랬는데요 그 대답이 가관입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칼, 창, 몽치 들고 딱 예수님 잡아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던 것 같아요. 놀랐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고쳐주시고 막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말씀을 하시는데 어머 세상에 은혜로워 아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은혜를 받다가 예수님이 한참 말씀해서 막 열심히 듣고 있는데 오늘은 이만 이러고 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 잡았죠. 제가 여러분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아랫사람들이 잡아대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은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내린 당국자들과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큰일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혼을 내야 되겠죠.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이런 한심한 놈 같으니. 그리고 큰일 났거든요. 명령을 내려도 이렇게 예수의 편으로 이게 빨려 들어가니까 혹시 옆에 있는 당국자들도 예수를 믿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단도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너희들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예수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니 예수를 믿어 저주를 받을지다. 이거는 출교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배도 못 드리고요, 경제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예수 믿기만 해,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러고 이제 다시 당장 예수 잡아와 이래 될 분위기인데 누가 툭 말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식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고 머리를 긁듯이,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만 듣고 증거도 없이 그렇게 사람을 체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율법에는요 사람을 잡으려면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해요.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나쁜 짓을 했다는 예수님이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증인도 없어요. 자기들이 다 꾸민 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말을 툭 던졌습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틀린 얘기 막 썩내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정말 맞는 얘기를 조용히 조곤조곤 따박따박 얘기하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저희 집에도 한 명 있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목사와 교수가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좋아하시는데 저게 있으신가 봐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됐다 이거예요. 우리 율법은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도대체 누가 이런 얘기를 여러분 그 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5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 니고데모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확 떠가지고 당장 잡아 그래야 되는데 니고데모가 초를 쳤어요. 그러니까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2절 그들이 대답하되 니고데모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봐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는 일을 어디 까불어. 그래가지고 또 얼음 같은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혼내고 난 다음에 당장 잡아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틀린 말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안 뜹니다. 분위기가 떠야 잡아 그러는데 시시거리면서 어디 까불고 있어 이러고 난 다음에 분위기가 안 뜨니까 할 수 없다 오늘은 이만 그래갖고 예수님 못 잡아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53절이 나왔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뭐가 느껴져요? 아니 예수님이 위기에 몰렸는데 세상에 니고데모가 말해가지고요 잡을 분위기가 안 돼서 그냥 다 집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져 썩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위기에 몰리자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슬쩍 섰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느껴주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땅에 떨어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니 우리가 애들 가르치고 못 알아듣는다고 한번 가르치고 학생들 한번 가르쳐서 못 알아듣는다고 교회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아니 뭘 이렇게 급해합니까? 우리 예수님도 기다릴 줄 알았고 그랬을 때 싹이 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제가요 신학 처음 할 때 우리 이원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부목사님도 그렇고 신학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을 보는데 영어, 상식, 철학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제일 어려운 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는데 얼마나 구퉁이에서 뽑아서 내는지 이건요 웬만한 사람 풀기 어려워요. 사도 바울도 어려울 것 같아. 진짜 어렵습니다. 제가 딱 풀었는데 1번, 2번 도저히 몰라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나는 재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3번 4번 문제를 읽어봤는데 3번 문제 남유다는 어디에 망했는가, 5번 문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망했는가, 남바 북아 써가지고 붙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까요? 찬양대 우리 기악팀 이렇게 잘해놓고서는 남 할 때 박수 잘 쳐야 되는 거예요. 악기 떨어질까 그렇죠. 다시 한번 해봅시다. 합격했습니다. 와, 너무 아름다워요. 여러분 4년 만에 싹이 났습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 이렇게 가르침이 싹이 났습니다. 인내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니고데모가 정말 앞에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인데 우리 율법은 이러고 나섰습니다. 싹이 났죠. 그런데 그 싹을 유대인 지도자들이 밟았습니다. 뭐야 너도 까불어.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성격을 못 거슬러요. 아주 조용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니고데모가 또 사라졌습니다. 참 재밌는 신비로운 인물이죠. 이렇게 두 번째 사라졌던 니고데모가 또 나타납니다. 한 번 더 나타납니다. 기쁜 소식은 마지막입니다. 이게 19장에 나옵니다. 19장. 이 19장은 배경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창에 찔리시고 고통당하셨는지 그냥 피범벅이 되셔서 짐승처럼 달려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그 잘난 척하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요 여인들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장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있으신데 그때 의외의 사람이 나타나서 장례를 치릅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19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아무도 접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이요 딱 보고 있어요. 예수의 시체 가까이 가는 놈도 다 같은 놈들이야. 잡어! 이겁니다. 이걸 집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로마입니다.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폴리스 라인 노란색으로 딱 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그 선을 넘을 수 없는데 로마 당국은 창칼 지키고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서 나갑니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38절을 보면 그 다음에 밑줄입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이나. 열두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예수의 제자이나 그 뒤가 중요해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많은 제자들이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거 못 밝혀요. 겁나거든요. 유대인한테 공격받거든요. 우리도 사회에 나가서 내가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격이 소심하고 약해서 절대 말하는 사람, 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심경의 변화인가요? 갑자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말합니다. 뭐야?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안 될 일이죠. 근데 웬일입니까? 갑자기 누군가 장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 그럼 네가 가져가라 해서 여러분 예수의 시신을 여러분 거두어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혼자 치를 수 있나요? 한 명이 그때 더 한 명이 등장합니다. 39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량을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우리가 살펴본 니고데모가 또 등장합니다. 세 번째. 그런데 그가 가져온 것에 집중해 보십시오. 모략과 침량 섞은 것입니다. 이건요 향료 용품입니다. 장례 향료 용품인데 사람이 죽으면 아시죠? 썩은 냄새가 납니다.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사람들은 막 피딱지가 있습니다. 냄새가 더 심해요. 우리 예수님 그 상태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향료를 쓰면요, 무력과 침향 섞은 것을 쫙 발라주면 죽음의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은은하게 향이 나고 상처가 싹 가라앉으면서 맨들맨들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례 용품입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것도 중요하지만 양도 중요합니다. 얼마나 가져왔습니까? 100리트라를 가져왔습니다. 100리트라. 여러분, 100리트라가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2, 3kg 이 정도 될까요? 아니요, 100리트라는 약 30kg입니다 이만큼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면 이 30kg의 양은 평민들에게 쓰는 게 아니고 주로 왕의 장례식 때 쓰였던 양입니다. 그 양은 왕의 장례식 때 쓰이던 겁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죄수로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싣고 죽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마지막 가는 길을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정말 진짜 멋있게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절대 공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재산도 드리기가 어려워요. 특별히 자기 지위를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산을 내려놓고 공적인 자리에 와서 위험에 처하는 위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가 진짜 신앙인이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정직하게 봐야 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참 제자가 됐다는 확실한 근거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기록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평행, 딱 똑같이 같은 자리에 놓는 기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과 함께, 여러분 두렵지만 나타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두렵지만 나타난 니고데모가 딱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조도 있습니다. 반대 거를 딱 가져오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두려워서 다 큰 소리 쳤으나 도망간 제자들과 숨어있지만 결정적으로 나타난 제자 니고데모가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자의 요건, 네 재물도 다 내려놓고 나와라, 네 지위도 다 내려놓고 나와라, 네 목숨도 내려놓을 준비해라, 이것이 제자가 되는 길이다, 제자의 대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니고데모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재산을 다 드리고 자기의 지위까지 걸고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껴지시나요? 지금 니고데모가요, 늘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신비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의 제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정통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고데모 그의 내적 변화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요한복음은 서서히 변해가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바람의 기원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 가운데 변하는 신비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뭡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확 여러분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고데모처럼 겁 많고 소심하지만 성령의 바람으로 서서히 변화되어서 진짜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 신비가 은혜가 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우리 다 아멘했습니다. 어떻게? 바라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진심의 가르침입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진심의 가르침.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어느 순간 썩었던 것 같은 그 씨앗에서 싹이 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교회 학생들이나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뿌리지 않았는데 싹이 나겠습니까?
묵묵히 씨를 뿌릴 때 싹이 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으니 우리 그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참으로 귀중하고 소중한 건요, 천천히 싹이 납니다. 콩나물 일주일, 뭐 10일이면 자라가지고 먹을 수 있어요. 어머님이 많이 키우셨거든요. 나무, 이런 나무 있잖아요, 20년, 30년 있어야 자라나갑니다. 사람요? 3, 40년 걸립니다. 중요한 걸수록, 소중한 걸수록 늦게 싹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육체노동하셨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부유하게 생각해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어머,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일용노동을 하셨는데 새벽에 나가셨다가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그러면 어머니 밥을 차려주시고 식사를 하시는데, 어머니는 또 그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여보, 우리 애들 학비도 필요하고 뭐 이런저런 생활비도 필요해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식사만 하십니다. 그리고 알았어, 그리고 주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돈 구해올게, 내가 책임져서 할게, 그 다음날 대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별명은 그 다음날이었습니다. 그 다음날이요. 그런데요, 그 오전은 쉬어야 되거든요. 야간 작업까지 했으면 쿨룩쿨룩거리면서 약 한 줌 딱 털어놓고 어둠을 뚫고 나가요. 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말도 없는 분이 한마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초등학생 저는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중고등부 학생 때는요, 그 말이 싫었어요. 아버지가 끝까지 책임져줬으면 용돈이라도 많이 줘야지, 용돈도 안 주면서. 대학생 때는 학비가 없어서 온갖 일 다 했습니다. 아버지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아버지 무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책임지면서 왜 책임 못 지고 있어? 심지어는요,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어도 아버지 생각 많이 안 했습니다. 그냥 아내랑 알콩달콩 살았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너무 고생해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어느 날 딸이 태어났어요. 여러분, 딸이 얼마나 예쁘던지요. 딱 태어난 딸을 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시간은 5분. 6분째부터는 얘를 뭘 먹여 살리지? 여러분, 남자의 이게 본능이죠. 별소리 다 한다. 아니에요. 전도사 월급 2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 학비로 모으고 5만 원 정도 헌금하고 생활비 어떻게 5만 원으로 삽니까? 그래서요, 애가 태어나니까 일을 더 해야 되잖아요. 제가 파트 교육자였는데, 그래서 교회를 하면서 사과 장수도 해봤고요, 여러분 신문도 돌려보고 우유도 날라보고 그랬습니다. 한날은요, 새벽에, 어르신들 해보신 분 있죠? 신문을 나르는데 길바닥에서 피곤했는지 코피가 터졌어요. 그때 휴지가 어디 있어요? 신문지 대충 해가지고 찢어서 닦고 꽉 부드럽게 해서 코에 넣고 피가 안 멈춰요.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 생각이 나더라고. 그때 아버지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아버지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가족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제가요,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말이 뭔지 알겠네. 제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코피 닦고 달려가면서 신문 나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 정말 귀한 것, 늦게 싹이 납니다. 지금 우리 자녀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 때문에 가르치고 진심으로 했는데도 싹이 안 나는 분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싹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딱 한 번 가르쳤어요. 두 번은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세 번 중에. 그래서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의 가르침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묵묵한 걸음.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많은 경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말로 가르치죠.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가르친 것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갈 때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요 가르치셨는데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버렸어요. 우리 예수님 절망 안 했습니다. 그리고요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막 고쳐주시고 진리를 전해주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구원해 주시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뭐야 예수가 그렇게 돼서 당장 잡아와 하는데 종교 지도자들과 여러분 모든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 보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도 당연히 그렇겠죠. 니고데모가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진리 가르쳐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병든 자 고쳐주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뭐 잘못했는데 그래서요 팍 얘기하지는 못하지만 슬그머니 아니 우리 율법은 하고 도와준 겁니다. 여러분 정말 눈으로 보고 그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교육이고 가장 큰 힘이죠. 그렇게 예수님 도와줬는데요 위기를 넘으시고도 계속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갑니다. 그리고 결국 십자가 지셨습니다. 한 번도 반항 안 하시고 양처럼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요 정말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 앞에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요 온몸으로 죄를 다 받아내고 여러분 옆에 있는 강도까지 구원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니고데모가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저거구나 인자가 달린다는 것이 저거구나. 구약에서 눕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면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것이구나라고 딱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가진 돈이 뭐가 중요해? 내가 가진 지위가 뭐가 중요해? 내가 갖고 있는 이 안정이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 모든 것 다 내던지고 예수님께 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하면서 왕처럼 모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여러분 말했던 모든 것들을 애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배우자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십자가를 향해서 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놀란 이 변화 일으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적인 얼음입니다. 정말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이요 딸이 너무 예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여기 딸 바보 있을 텐데 저도 딸 바보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딸이 얼마나 예뻤는지요. 신앙도 좋았습니다. 대학교 딱 가자마자 사람들이 유혹해요. 야 놀자. 안 놀아. 난 기독교인이야. 한 번만 놀자. 그래서 한 번만 나갔는데 너무 재밌었대요.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되는데 늦게 들어오고 술 마시고 어느 날 아버지가 냄새를 맡은 게 담배 냄새가 나요. 딸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 미국은요 마약도 쉽게 삽니다. 마약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니 몸 마음 다 망가졌습니다. 얘야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중보기도 팀장 교회에서 선교 팀장이었거든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장로님이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당회에 들어오셔서 목사님 제가 장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아니 장로님 딸이 방황하는데 왜 장로님이 직위를 내려놓습니까? 아닙니다. 저 기도하려 합니다. 그리고 장로직 내려놓고요 매일 와서 교회 청소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간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딸 돌아오게 해주세요. 우리 딸 도와주게 하세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미리 말하겠습니다. 딸들이 방황하면요 엄마는 화내고 직접적으로 막 울고 그럽니다. 아빠들은 그러지 않아요. 한번 화내고 잘 안 울어요. 근데 죽어갑니다. 아버지는 심장이 깨져버려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딸 안 돌아왔습니다. 장로님 2년 기도할 때쯤에 돌아가셨어요. 우리가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은 계속 방황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방황해 보신 분 알죠? 막 세상에 오빠 그래도 진짜 우리가 오빠다 아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아빠야. 썰렁하네요. 근데 왜 좋아합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여성분들 뭐 자기 최고 뭐가 최고예요? 어?
내 마음 몸 다 털어먹고 다 버리는 놈들은 뭐예요 도대체? 그런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상처받아서 교회에, 자기 주일학교 교회가 그리워서 왔는데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 왜 지금 왔어? 아빠 친구 장로님들이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얘야 너 왜 지금 왔니? 네 아빠가 어떻게 했는데? 모르죠. 맨날 집 나갔다가 명절 때 밥 먹고 그냥 갔으니까 처음으로 아빠 집에 가서 아빠 방을 열고 유품을 꺼내봅니다. 꺼내보니까요 아빠 성경이 나와요. 우리 찬양대로 늘 읽던 성경. 또 꺼내보니까요 아버지가 중보기도 팀장이었잖아요. 중보기도 이 기도 수첩이 나오는데요 자기 기도 제목도 거기 있어요. 우리 딸이 안 들어온다. 너무 힘들다. 하나님 돌아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하게 적고 기도했는지 눈물이 뚝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걸 보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걔가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주님 저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릎을 꿇고 그 주일날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박수 한번 칠까요? 성령께서 하신 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1년 그 장로님 돌아가시고 1년 뒤에 추도예배를 공식적으로 드렸어요. 추도예배 미국에서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고인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때 그 장로님들이 친구 장로님들이 다 모이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예배를 너무 은혜롭게 드렸는데 인사를 딸이 했어요. 여러분 제가 방황 많이 했습니다. 하얀 옷 입고 나와가지고 방황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아버지의 기도 때문인 것 같아요. 저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보고 싶어요. 그리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부 순서로 그 아버지가 선교에 목숨 거신 분 아니에요? 그 돌아온 그 딸이 단기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다 꽃으로 멀개수건 딱 쓰고 주님께 자기로 헌신했습니다.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랬던 그 딸이 아버지 존경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어떡해요? 그 앞에 놓여진 십자가 그 가정과 그 교회 위에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뚜벅뚜벅 걸어갈 때 그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 오늘 찬양대 오늘 너무너무 멋있게 찬양하시고 또 여기 중에서도 참 멋있는 우리 자매분들 자매분들 많으신데 여러분 또 우리 형제분들도 너무 멋있게 많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많은 거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남자 집사님들 계신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도 솔직히 아버지 꼰대라고 놀려봤다 안 놀려봤다? 놀려봤다. 고개가 떨어지네. 우리 여성 성도님들 솔직히 이렇게 멋있게 있는데 우리도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엄마 미워. 엄마 마음 찢어봤다 안 찢어봤다? 1초도 그냥 그 주저노 찢어봤다. 찢어봤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하고 어머니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가 그 힘들고 어려운데 그 늦게 일 끝나고 와서 수요예배 금요예배에서 하나님 우리 애들 좋은 애들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 주세요. 아버지들이 묵직한 기도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 성도님들 여러분 기억나요? 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죠? 엄마는요 잠도 못 자요. 엄마는 아플 권리도 없어요. 여러분 일하다가 휙 비어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반창고 하나 붙이고 한 손으로 일해서 밥 먹여주고 도시락 싸고 그런 게 엄마고 남편 챙겨주는 게 엄마예요. 잠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꾸벅꾸벅 조는 엄마가 그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입시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 지금 취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애들 결혼 때문에 그래요. 저 좀 보고 봐주세요. 엉엉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누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지금 교회에서 어떤 어려움에 있습니까? 몰라주나요? 문을 닫아버리나요? 그리고 차단해버리나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가르치고 주님 저 절대 내게 준 가정 내 교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뚜벅뚜벅뚜벅뚜벅 걸어갈 때 언젠가 변화시켜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서 놀랍게 신하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